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최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요, 최태선 선생님의 말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평안도 말투입니다. 평안도 말투 참 구수합니다. 우리 평안도 사람은 물건이건 사람이건 대거, 대거야. 대거야. 네, 그래. 김일성 보고도 대거이 이렇게 말해. 네.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으면 그래요. 예. 네. 근데 평안도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이상합니다. 네. 우리 부서에도 평안도 분들이 많았거든. 네. 이분들은 생활총화 때나, 당생활총화 때나, 그 다음에 사상투쟁할 때 비판을 절대로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기껏해서 듣기 좋게, 그거 그런데 그러지 마시에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지. 그렇게 꼬집어 뜯듯이 비판을 안 해. 너무 아프게 안 해요. 진짜 나도 아프게 안 해요. 이제 비판에 대한 평북도 사람들이 되는 것 말해서 내가 한 가지 재미나는 거 할게요. 이제 어느 날 이거 평북도 어디면서 지금 생활총화 뭐예요? 생활총화 뭐에서 지금 생활총화를 하는데 아, 우리 생활총화 하는 거 딱 허상 비판을 딱 쓰고 뒤가야 돼요. 당 생활에 세포비서가 보고 그날 세포 그 회의에 생활총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종일이가 이제 그렇게 딱 해놨으니까 이건 뭐 법이란 말이야. 법이지. 그래서 법이지. 어느 날 직맹원들이 직맹원들이 지금 생활총화, 직맹생활총화 있지, 사라총생활총화 있지, 당생활총화 있지, 뭐 엄청이나 해요 북한이. 그래서 직맹원들이 지금 회의를 들여갔는데 지금 거기에 당원이 하나, 그 세포비서가 당원이니까 나 직맹생활총화에 직맹원들은 당원도 아니잖아요. 아, 당원도 아니죠. 근데 직맹 간부들은 또 다 당원들이에요. 그건 당원이에요. 그래서 당원인 세포비서가 직맹원들을 지금 한 13명인지 15명 정도. 맞아요. 그게 분초급단체란 말이에요. 그 회의에 가서 지금 다들 자 토론들 자 하고서 하는데 아 중간쯤만 그 어느 한 아바인데 이 평북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토론하고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포비서가 아니 어느 아바이 아, 생활총화 허상 비판을 해야 돼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이가 쑥 일어나더니 일어나더니 아니 뭐 누굴 니가 시킬라기로 아니 뭘 누굴 니가 시킬라기로 뭐 어때요 그렇게 아, 덤비 시간이 아, 날 사람들 기순 니가 시킨 뭐가 같다고 이거라 이 사람이 아 이거 오초구리 없단 말이야. 근데 맞단 말이야. 맞지. 허상 비판하면 나가서 싸매요. 서부를 지금 미워하고 나도 당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 날 아침에 늦어 왔다는 거 좋아할 게 뭐 아니 내가 뭐 누구판 늦었어. 보수가 못 와. 어떤 땐 구멍탄이 잘 피어오려 밥을 못 해먹고 와서 근데 방저 죽었습니다. 최태선 놈은 요즘에 출근 시간 늦는데 속으로 배리나 대세게 되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한 못하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바인이 자 허상 비판 안 나오니까 아니 누굴 뭐 니간 시킬라기로 싸움 시킬라고 이 평북도에만 있는 일입니다. 다른 데는 그래서 거기 뭐 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시원하단 말이에요. 속으로 시원하고 참 좋다나 와 웃었다는 말. 그런 게 한 번 있었대요. 이거 생활총화 니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맞긴 맞지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깔아놓은 게 생활총화에서 호상 비판이거든요. 김종일이가 보고 배우들한테선 또 일생활총화 일생활총화 기타는 중생활총화 김종일이가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고 이거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평북도 사람들 통체적으로 평안도 사람들은요 진짜 남한테 싫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저 눈꼽이 사나우면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도 사람들이 비하면 말이 굉장히 뜹니다. 예. 중학교 때 주산 선생이 평북도 분이었거든. 그 삼삼은 눅, 이파리 십눅 이러면 해가지고 정거장을 동거장 동거다이라게 동거다 동거장에 갔댔소 갔댔소. 야 말이 그렇게 둔한데 그렇게 순하고 함부로 남 속도 안 줘. 그 양반들은. 그래요? 아, 평북도 사람들은 묘한 데가 있어요. 속이 가만 생각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평북도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다 하면 영 큰일입니다. 평북도 사람들은 싸움을 안 합니다. 옛날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참고 참다가 들러붙으면 그다음에 작살이 납니다. 한번 단단히 합니다. 옛날에 대원군이 이런 기질을 보고 맹호출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평안도 사람들은요 불평불만 있어서 절대 입 밖에 뱉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투쟁해야 할 때 비판 선수들이 있어요. 사상투쟁 대상을 앞에다 세워놓고 내다 공격하잖아. 평안도 사람들 절대로 안 시켜. 안 시켜요. 절대 안 시켜요. 이건 하려도 잘 하지도 않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막상 시켜놓으면 전혀 혁명성이 없지만 해. 비판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는데 낮춰요. 조락, 조락시키. 어떤 분들을 비판시키는가? 함경도 분들을 비판시킵니다. 오리지널 함경도 분들. 예, 함남도. 함남도. 함부. 지역 간 감정이 아닙니다.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보는 거. 함경도 사람들은 동무가 이런 사상적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은 첫째 뭘, 둘째 뭘, 딱, 셋째 뭘. 확확 고화되면 절대 사람들도 뻗덕 들고 들어.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 때문에 함경도 사람들이 그 짐을 지고 나가거든.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좋질 않거든. 예. 비판하고 와서는 꼭 미안해해. 전화기 한 잔 먹어요. 한 잔 또 먹어. 먹어. 가서 또 화해해요. 야, 내가 저거 뭐. 왕에서 이렇게. 이게 하락이 됐으니까 나 하지 내가 서구리야 그래. 서구리야 그러겠니? 이러면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면 평안도 사람들이 성품이 좋대. 좋아요. 성품이. 그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놈이 자기 이롭게 해석을 한 거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8.15 해방 직후에 다른 데 지역 지주들은 모습들이 달려들어서 막 재산을 몰수하고 다 때리고 빈손으로 쫓았는데 평안도 사람들은 그 지주들이 저 월남할 때 그 밑에서 일했던 소장농들은 그 짐까지 다 지고 따라 나갔대. 네. 평안도 사람들 이렇게 성품이 좋다고. 네. 그래서 당에 충실할 거라고 교양만 잘 해놓으면. 아 그래가지고 북한의 간부 비를 해서 평안도 몇 프로 함경도 몇 프로 평안도는 아마 제가 알기는 40% 넘어가는 것 같아요. 더 넘어요, 더 넘어. 서울 9종 넘어가게. 아, 넘어요. 또 황해도 몇 프로. 이렇게 간부, 지역별 비율이 있는데, 여기서 평안도가 제일 셉니다. 제일 높고. 그런데 어떻게 된지 76년간 살다 나니까 평안도 사람들도 지금 세대는 모르겠어요. 이젠 다 변했어요. 다 변했을 거예요. 변했어요. 북한의 유명한 소설가인 천세봉 선생이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평안도 사람들은 바다처럼 서서히 도우지고 서서히 식는데 네. 그렇게 아주 둔하게 움직여도 한번 도우지기 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도 사람들은 누구도 쉬어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 아. 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네. 누구 함부로 긁지도 않고 네. 비판도 안 하고, 안 하고. 말하는 것도 순박하게 하고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긴가민가 하다고 하시는 죄입니다. 나도 이건 몰랐는데 러시아 가니까나 지방별 러시아에? 러시아에 가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이 지방별 거기서 이름만 불러요. 자강도 사람 보고 당콩이라 들고 당콩? 당강도 당콩 많이 당콩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콩 많이 나오고 양강도는 감자 심어서 이거 알아야 돼요. 나도 고개 가서 이거 배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평북도가. 평북도. 돼지 키우고, 평북도에 북대기. 이거, 이거 뱃집이 많잖아요. 북대기라 그래요. 북대기. 가고, 북대기들이 생활이, 이렇게 함남도 사람은 솔직히 좀 깨끗해. 함남도는. 함남도 사람들 깨끗하다고. 여자들이고 뭐 이거. 물도, 한물도 좋고. 근데 북대기란 말, 평북도는 좀 사람이 자 그렇게 으슬하면서도 대대대하면서도 그런데 별명은 북대기라기래. 아~ 그러면 평양 사람, 평양, 평양 노래라기래. 예, 그 평양 노래. 왜기나? 그럼 왜 평양 사람을 왜 노래라기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야 노래가 안 들 수가 있니? 아침에 깨나자 출근할 때부터 10전을 내고 나가는데. 보습비 10전 내야 되나? 네. 아침마다 그때 잘 사는 세월에도 아침에 10전 내야 돼. 전화기 올 때 10전 내야 돼. 어디 가면 10전 내야 돼.
돈을 쬐기고 쓰고 쬐기고 쓰고 하다 나니 노래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황해도가 또 황해도 황해도 아이돌은 땡해도라 땡해도 땡해도라 그러면서 물렁이라 그러기도 하고 똥배리 둘이라 그래요. 똥배리 둘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는 똥갈매기라 말이에요. 갈매기 아니요. 그래서 똥갈매기라 그래요. 똥갈매기. 그러면 함흥 함흥을 찔나기라 그래요. 예, 함흥 찔나기. 찔나기. 그 무슨 뜻이에요? 함북도 왕찔나기. 예, 왕찔나기. 찔나기라는 게 예. 지독하다는 소리요. 아, 그건 맞아요. 옛날에 예. 그 함남도 찔나기들이 싸움을 하면 예. 둘이서 다 물고 죽을 때까지 소리도 물고 이렇게 하고 있대. 그 진펄발에서 싸움을 하는데 놓지 않고 죽으면서도 딱 같이 물고 이게 찔나기라는 거예요. 근데 한북은 또 왕찔락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왕찔락이. 이제는 다 됐잖아. 예. 러시아 들어가니까 이 별명이 예. 붙은단 말이에요. 그 저기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벌목공들도 다 알아요, 이걸?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들이 예.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예. 야, 너 어디야? 그럼 함서 왔다 그러면 찔락이로구나. 하고 또 황해도에서 물러 이러구나. 나 강원도에 똥깔매기로구나. 이러면 야돌이 이름 다 지어주고 그때 뒤가 아니까 나 봤을 때 볼목 간 사람들은 이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테러를 하려고 그 이름 마음을 다 김정문이 김정일이 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평북도 맛이 하단하니까 각도 북한의 각 지역을 순회 방문했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평북도 사람이든 자강도 사람이든 양강도 사람이든 함경도 사람 뭐 강원도 사람 다 변했습니다. 76년간 나름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90년대에 들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미배급 시대 미공급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제는요 굉장히 이약해지고 다이발해질게요. 이젠 북한 인민이 같을 게야. 같아진 살아야 되고. 네. 정권을 네. 정권 밑에서라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뜻 막 손톱을 그저 베려서. 근데 함경도가 그렇게 이야기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일 먼저 배급을 끄는 지역이 함경북도 함경남도예요. 네. 공장은 많고 주민은 밀집돼 있고. 오늘은 평북도도 평안도도 갔고 다 갔대요.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북한이 정리되면 이 북한의 각도들 오래 살다 남 녹아드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특징들이 유감없이 발휘해서 그 또 더 큰 자유국가 밑에서의 지역별 화합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교육을 하면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가야지 김일성 족속이 어찌 보면 만들어 놓은 저 체제를 76년간 이끌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지역 감정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 타파해 나갈 것 같아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평북도 말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는데요. 어떨 때 들은 평북도 말투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말이 우선 느려. 요김에? 네. 이 지대가? 구수해. 아, 이거 북한, 북한 평북도나 비슷하다는 소리야? 비슷해요. 그 말이 느리고, 그 비슷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요. 아. 남쪽에서는 거식이 저식이 그렇게 말한데 딱 평안도에서만은 고모산에 대모산에 딱 그래. 맞아요. 고모산 있잖아. 고모산 대모산 있잖아. 야. 이것도 유사해요. 유사하구나. 네. 오늘 이렇게 평북도 말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왜? 아주 설 때마다 너무 재미나고 그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가 재미난 것을 시청자분들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다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